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이 오늘과 내일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북미 3국의 협력과 결속 강화를 다지는 동시에 이민과 마약 등 민감한 사안도 다룰 예정입니다. 홍원기 아나운서입니다. 멕시코 펠리페 안헬레스 국제공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착하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멕시코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단됐다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재개했는데 이번 10회차에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이민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불법 입국자를 즉시 멕시코로 추방하는 행정명령 타이틀 41을 시행했는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매달 3만 명의 합법적인 이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이민 정책이 질서 있게 다뤄지기 위해선 멕시코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Do not just show up at the border. Stay where you are and apply legally from there. 마약 공급망과 카르텔 대응을 위한 협력도 주요 사안입니다. 최근 멕시코는 군경을 동원한 대대적인 작전으로 마약왕 엘 차포의 아들 오비디오 구스만을 체포했는데 북미 정상회의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분석입니다. Strides alongside our partners to address the significant drug issues around the border,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fentanyl. 주요 경제 이슈로는 멕시코의 자국 에너지 산업 보호 정책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많은 회사가 멕시코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해 있는데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려는 멕시코의 행보가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는 게 쟁점입니다. This needs to be understood as a way to help Mexico develop, a way to continue to draw in investments from companie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n what we want to see as real growth for Mexican people.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기후 변화를 위한 협력, 공동 개최하는 2026년 월드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드뉴스 홍원기입니다.